이번 총격 참사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러시아 일각에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는 용의자 조사 과정에서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가능성을 러시아 당국에 사전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낭을 메고 총을 난사하는 괴한들. 범행 후 흰색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가 3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범행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전투원들이 무사히 본부로 복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IS 소행임을 확신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주 전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모의 정보를 사전 입수해 러시아 당국에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ut out a notice to all Americans in Moscow to avoid any large gathering, concerts, obviously shopping malls, anything like that, just for their own safety. 그동안 IS 일각에선 러시아가 무슬림을 탄압한다며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사건 직후 긴급 회의를 주최한 푸틴 대통령은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공격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по-друге, Україна ніколи 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а терористичні методи ведення війни, тероризм як метод. 유엔 안보리는 극악 무도하고 비겁한 테러라며 이번 사건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